자, MBC 스포츠 중계에서 오늘은 여러분을 강서체육관에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앤더스커피배 제1회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최강전. 아, 오늘 일단 호쾌한 경기를 진행하기 전에 해설위원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하게 됐습니다. 정은하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 팀을 맡고 있는 정은화 감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직 감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선수들을 더 잘 알아서 아주 뭐 해설을 요리조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엘리트체육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선수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요? 네, 오늘 구성되어진 선수들은 전국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저력이 있는 아주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호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기대해봐도 네. 되겠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함께할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선수들 몸을 풀고 있는데요. 일단 양팀 선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초연, 기보연조가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죠? 네, 동의대학교 석초연 선수는 빠른 예. 스피드와 네트 플레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예. 2018년도 코리아 주니어 개인 복식에서 3위를 차지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트너인 부산외대 기보연 선수는 빠른 드라이브와 네트 플레이,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2018년도 봄철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상필 이다예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동의대학교 전상필 선수는 빠른 후위 공격과 드라이브가 주특기이고요. 2018년도 회장기 전국대학 배드민턴 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한 저력이 있고요. 예. 이에 파트너인 부산외대 이다예 선수는 날카로운 스매싱을 자랑하고 있고 2018년도 여름철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한복 3위와 예. 단식 2위를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심에는 김현철 주심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이다의 서비스. 푸시. 네, 잘 뺐고요. 살살 밀어넣는데요. 네. 자, 언제부터 지금 스매싱 나오죠? 네, 아, 이번에는 드롭샷. 하이클리어고요. 그리고 붙어줘야 되는데 자꾸 빠지죠. 자, 지금 붙어줘야 된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은 앞에 붙이면서 들어가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플레이입니다. 예, 자꾸 여자 선수가 떨어지면 이제 남자 선수가 전위까지 가서 그렇죠. 수비를 해줘야 되니까. 네. 어쨌든 랠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자, 이다혜 선수가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이 클리어를 여자 선수들이 칠 때는 네.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먼 거리로 보내는 것이 좋은 스트로크이고요. 네, 지금 랠리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붙여주고 들어갔죠? 예, 들어갔어요. 네, 잡아주고 푸시. 자, 이번에 푸시. 오, 네, 어려운 공 잘 받아냈어요. 하이 클리어. 자, 양팀 모두 이제 전위와 그렇죠. 후위가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애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점은 그 전후의 한 점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달 선수 이 볼을 치지 말고 살짝 끊어주고 들어가면 예. 실수가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본인이 이제 전위를 쓰든 후위를 쓰든 이제 같은 여자 선수끼리 그렇죠. 네. 경기를 하다가 이제 혼합 복식을 하니까 위치 선정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색합니다. 네. 그래요. 길게. 오, 짧게! 그렇죠.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석초연 선수와 기보연 선수는 짧게 그렇죠. 지금 스매싱이 나왔는데 아하. 네, 전상필 선수의 스매싱 코스 아주 좋았습니다. 예, 딱 가운데다가 넣어줬어요. 이제 몸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코스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빈 곳을 노려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완전 백핸드로 클리어인데요. 공격 자, 기보연 공격. 높게 올려주고. 스매싱! 그렇죠. 백핸드로 잘 받았고. 완전히 틀었는데요. 이번엔 아웃됐습니다. 자, 전위가 조금 예. 비어있는데 계속 선수들이 치기만 하려고 하죠. 네. 빈 곳을 보고 그 빈 곳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치거나 아예 뭐 방향을 틀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약하게도 치고 좀 전위에 사람이 없는 걸 봐라 이런 네네. 말씀이네요. 자, 드랍샷이 몇 번에 이어졌고요. 붙이고 받아주고. 자, 이다혜 선수 드라이브 좋네요.
지금 전상필 선수와 이다혜 선수가 예. 상대방 코스에 중간 공격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석초연 선수와 기보연 선수는 중간 지역에 오는 볼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석초연 선수는 이번 예. 신입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운동화에 지금 네. 이 선수는 이제 전상필 선수고요. 아, 푸시. 푸시 좋았어요. 아, 오! 메시! 오, 메시! 야, 이거는 묘기 한번 나왔는데. 그런데 너무 앞에 붙였어요. 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때렸습니다. 자, 보시죠. 아, 이거 비하인드로 비하인드 백핸드입니다. 남자 네. 선수들이라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자,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수 10대 11. 스매싱. 석초연 선수 스매싱. 아, 반대쪽으로 꺾었고요. 마무리. 야. 좋았습니다. 자, 지금 김호연 선수는 방향을 좀 보면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예 꺾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딱 찔러 넣으니까 뭐 여지 없습니다. 자, 기보연의 서비스. 아, 약간 욕심이에요. 근데 사실 평소 같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죠?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자, 클리어. 스매싱. 다시 백핸드로 클리어. 짧게. 오, 드랍샷. 지금처럼 네. 자, 그 뭐 드리븐이나 이런 볼을 낮게 처리하지 못할 볼은 이렇게 언더로 높게 하이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이 기회 왔는데요. 다시 도렐리. 자, 빙고 네. 잘 찔렀어요. 자, 이렇게 여자 선수들이 네트 앞으로 하이 이렇게 붙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야지 남자 선수들이 빨리 자기 포지션이랑 영역들을 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볼수록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여자 선수는 전위에서 어쨌든 노력을 해주고 그렇죠. 남자 선수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그렇죠. 여자 그러면은, 선수들이 네.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네. 남자 선수들이 어디를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이 빨리 포지션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점수 13대 12. 막상막합니다. 클리어. 공격 좋고요. 자, 드라이브. 오. 이렇게 드랍샷. 반대쪽 잘 봤는데요. 인입니다. 네, 아, 석찬 선수 아주 경기 잘하고 있는데요. 예, 점점 여유를 찾고 있어요. 네. 처음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보시죠. 자, 손을 쓸 수 없는 곳에 잘 밀어넣습니다. 네. 자, 점수는 14대 12가 됐고요. 석초연의 서비스. 아, 바로 푸시 공격이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렸어요. 다시 점수는 15대 12. 아, 그냥 푸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욕심을 많이 냈죠? 뭔가 지금 한 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점수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석초연 백핸드 서비스. 다시 백핸드로 받았고 이번에는 경기를요. 아까 잘 밀어놨는데 그 코스 좀 본 것 같은데요. 그 사이드 라인을 볼 때는 선수들이 바깥쪽 사이드 라인보다는 안쪽 사이드 라인을 보고 처리를 하면 이렇게 아웃라인 확률이 줄어들겠습니다. 예, 사이드 라인은 두 개가 있는데 인코스의 사이드 라인을 봐라. 자, 점수 16대 13. 자, 일단은 승기는 석초연, 기보연 조각 다 잡았어요. 아, 드랍샷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넘겨줘도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 미스를 하게 되는군요. 예. 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팀이 좀 더 평정심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클리어. 자, 스매시 하려다가 드랍샷 했고요. 이번에는 스매시. 스매시! 자, 두 번은 남자 선수에게, 한 번은 여자 선수에게. 자. 전상필 이다혜 선수는 석초연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자꾸 석초연 선수의 포핸드로 볼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석초연 선수를 라운드 쪽으로 보내는,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백핸드로 보내면 본인은 포핸드니까 훨씬 받기 쉽다는 거죠. 네.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상필.
자, 15대 17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보시죠. 완전히 꺾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겨우 따라갔는데 뭐 여지 없습니다. 자, 점수 15대 17, 17대 15에서 전상필 서비스, 전상필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스매시! 아, 이거 다행히 좀 잘하네요. 스매시를 때릴 때는 네. 저기 몸쪽으로, 몸쪽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스매시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예. 그 나머지는 움직이 예쁘면서 때려주는 게 예. 자, 백핸드. 스매시! 자, 여자 선수에게 계속 가는데 자, 이다의 전상필 선수는 예. 수비로 계속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지 말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수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통 이제 공격을 받아내면서 좀 힘들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빈 골수를 잘 찔러 넣었습니다. 아, 이다이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어요.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셔틀 꼭 아쉽습니다. 자, 18대 16이 됐습니다. 점점 승기를 잡아나가는 석초연 기보연 조예요. 자, 전상필 이다이 조가 초반에는 조금 앞서가나 싶었는데 지금 계속 포핸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왼손잡이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헷갈리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왼손잡이의 능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석수현 선수의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다시 점수 한 점을 더 얻어냅니다. 점수 19대 16. 다시 백핸드. 잘 됐습니다. 전상필, 득점. 요즘은 여자 선수들도 공격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워낙 폭식이라고 해서 여자 선수들이 무조건 전위에만 붙는 게 아니라 예. 적절하게 후위에서도 공격을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다희 선수 스매시 좋네요. 큰 키에 반 스매시도 예. 조금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스매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매시, 백핸드. 들어. 자, 드롭샷. 공부를 잘 봤고요. 아, 1입니다. 코스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전상필이 이제 조금 힘이 빠지다 했는데 다시 힘을 냅니다. 18대 19. 19점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선수들의 보통 선수들의 경기는 예. 18대 18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들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겁니다. 자, 듀스가 됩니다. 결정적인 듀스를 합니다. 자, 19대 19. 자, 이제 여기서 20점. 자, 편안하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공격권을 잡아야겠죠. 예. 아. 오, 20점에 먼저 안착하는 전상필 이다의 조입니다. 지금 방금 전 상황과는 또 완전히 네,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네. 조금 긴장을 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선수. 자, 이다의 서비스. 자, 이번에 한 점으로 끝낼 것인지. 자, 클리어. 푸시. 푸시. 빈 곳을 잘 보고 있죠. 짧게. 아, 반대쪽 봤어요. 네, 잘 붙였고요. 여자 선수한테 오! 남자 선수에게 걸렸군요. 예. 자, 석초연이 어려운 포인트 한 점을 따냅니다. 20대 20 정말 듀스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누가 이길지 그러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양팀 모두 이제는 좀 몸이 풀렸어요. 자, 안전한 스트로크를 하되 자신감 있게 이런 스트로크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머릿결이 걸렸는데. 네. 자, 여자 선수들 앞에서 좀 받아줘야 되겠죠? 아, 석초연의 스매시 공격 성공. 21대 20. 이제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석초연, 기보연주가 한 점을 더 내서 끝낼 수 있을지 또다시 듀스가 될지 지켜보시죠. 네트 앞에서 자, 일단은 네트 앞에서 아웃이 되네요. 완벽한 찬스였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22대 20으로 석초연 기보연조 1세트를 따냅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선수들이 예. 초반 경기라 그런지 다들 약간의 미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아기자기한 플레이도 만들어 보고요. 예. 공격력도 이래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 2세트를 준비하는 선수들인데요. 점수 6대 6. 동점입니다. 자, 빈 곳 잘 찔렀는데 일단 잘 받아냈고요. 됐죠? 다시. 네. 잘 뺐고. 아, 그렇습니다. 전사필의 저 공격이. 네, 사이드로, 사이드 공격이 네. 효과적이었던 거죠. 예. 너무 무리해서 점수 8대 6이 됐습니다. 아웃입니다. 네. 조금 안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7대 8 서비스. 아. 이런 범실이 정말 기운이 푹 빠지죠. 그렇죠. 네. 네, 서비스 너무 급하게 넣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여유있게 넣어도 괜찮거든요. 조금 한 박자 예, 좀 가다듬고 하면 어떨까? 네. 클리어. 스매싱. 스매싱. 자, 다시 스매싱. 그렇죠. 중앙이야. 공격 성공. 석초연. 자, 석초연 선수의 이렇게 중앙 센터 공격이 네. 계속 먹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상필 이다혜 선수는 이쪽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아, 어렵게 넘겼는데요. 네. 아, 아. 빈 곳은 봤는데. 아, 야속한 셔틀콕입니다. 네. 점수 10대 8. 잘 붙였고요. 다시. 공격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짧게, 그렇죠. 길게, 강하게, 약하게. 반대쪽. 아, 이다혜 선수의 기분이 어떤지 알겠어요. 살짝만 붙여도 되는데. 그냥 닿기만 하면은. 네. 그래서 네트만 넘기면 끝나는 건데. 많이 아쉬워합니다. 자, 점수 10대 9가 됐고요. 수신 좋고요. 잘 끊었습니다. 다시. 이 공격을 조금 더 날카롭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스매시 타임인데요. 석초연 선수의 스매시는 아주 날카로워요. 코스 좋아하고. 전상필 공격 성공. 11대 9가 됩니다. 전상필 이다혜 선수, 석초연 김호연 선수. 오늘 제1회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최강전. 정말 엘리트 선수들 중에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드라이브 잘 받았고요. 네. 스매시로 끊어냈고. 공격이었죠. 공격. 역습이군요. 거의 뭐 반사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수 12대 9, 석점 차까지 벌리는 전상필 이다혜 조. 전상필의 서비스. 잘 붙였고요. 오! 두 번 연속으로 네, 대각으로 붙이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점수 13대 9예요. 백핸드. 그렇죠. 와.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전상필 선수의 백핸드 수비가 예. 지금 세 번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핸드로 뭐 본능적으로 받았는데 그렇죠. 전혀 잡을 수 없는 공간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네. 근데 세 번이라 그랬어요, 지금. 다시. 잘 들어갔습니다. 아, 기본 선수 이 볼은 치는 게 아니라 앞에 붙여주고 떨어뜨리고 들어가주는 게 파트너에게 공격권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너무 급해요.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네. 포핸드. 자, 여자 선수 대 여자 선수는 다시. 일단은 스매시 공격으로 오랜만에 한 점을 득점을 합니다. 점수 10대 15. 이 다섯 점 차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보연의 서비스.
잘 붙였고요. 네. 그렇죠. 맞아야 됩니다. 치지 말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스매시 타임인데 일단 클리어로 붙였어요. 그렇죠. 아. 자, 이다의 범실 점수 11대 15. 한 점을 또 따라 붙습니다. 기보연의 서비스. 아웃인가요? 오. 자, 한 점 한 점 따라가더니 이제 적점차까지 좁혔습니다. 네. 아하, 범실. 자, 16대 12. 다시 넉점차로 벌립니다. 아, 초구 스트로크는 예. 정확성을 요하는 스트로크들이거든요. 예, 예. 미스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 드랍샷. 자, 드랍샷을 아주 아. 오. 그렇죠. 붙이고 들어가고 남자 선수가 예, 스매시. 그렇죠. 자, 뭐 교과서적인 공격 네. 딱 나왔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줘야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혀 뭐 예상치 못한 거. 자, 점수 13대 16 석점차인데요. 자, 두 자릿수 점수대가 된 이후로는 석점차 이상은 접지 못했습니다. 자, 두 점차까지. 14대 16. 저 빈곳 잘 봤습니다. 씬! 아. 공격 성공. 멋진 스매시 보여주겠습니다. 예. 17대 14. 자, 정상패 마음 놓고 때렸습니다. 딱 중간에 떨어졌어요. 자, 전상필 서비스. 스매시. 자, 앞에서 아. 봤어요. 길목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다혜 선수 수비할 때 볼이 약간 네. 밀렸더라도 끝까지 스윙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조금 딱 끊어치면서 볼이 떴습니다. 자, 기보연 공격 성격 보시죠. 석전 짧게 주고 자, 스매시. 네. 코스는 좋았고요.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아. 드라이브. 아, 짧았습니다. 정 하나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기술이. 자, 방금처럼 예. 라운드 동작은 몸의 중심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밀어서 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공격 좋고요. 예. 아, 석채연 아, 공격 성공. 석채연 선수 정말 예상 밖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 밖이라는 표현은 평소에는 조금 전상필 선수에 비해서는 기량이 좀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닌가요? 아무래도 네. 어, 전상필 선수가 선배다 보니 네, 네 아무래도 선배 스트로크이 조금 더 부력해서 좀 더 정확성이 오, 이번에도 석현 네. 어, 선수 이걸 못 받아냈어요. 일단 본인의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보시죠.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저런 플레이가 많이 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점수도 한 점 차까지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그렇죠. 안정되죠 지금. 석준 선수는 조금씩 더 응원하는 관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따라붙었어요. 18대 18. 네, 석채인 선수가 움직이는 대로 공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스매시. 붙이고 여자 선수 붙여주고 그렇죠, 잡아줘야 돼요. 아~ 자, 이번에 미스를 네. 아, 이게 좀 결정적입니다. 좀 많이 무거워 보여요. 보세요. 아, 아 거의 이번 회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군요. 예. 자, 푸시 공격. 일단 석채연에게 가면 공격이 거의 성공을 합니다 지금. 후반 들어서. 자, 10대 19. 다음 서비스. 스매싱.
다시! 또 다시! 좋고요. 또 다시!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몇 번째입니까? 예. 예. 단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오는데 저도 탄성이 터져나오네요. 와. 석지현 선수는 알고 있는데요, 아주. 예, 보세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본인의 코트를 360도 돌았어요. 아, 자, 석지현 파이팅이 대단합니다. 자, 이러면서 20점에 먼저 안착했어요. 자,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을지. 아! 자, 아까 범실 하나 다시 또 뉴스예요. 세컨드 게임도 듀스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앞서 1세트도 듀스까지 갔는데 자, 과연 어떤 팀이 웃을까요? 스매시 클리어. 좀 공격을 해야 되죠. 아! 아! 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칙이에요. 네, 후위에서 김호연 선수가 계속 뒤로 물러나면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석지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기다려서 점수를 만들어냈어요. 21대 20. 아, 네. 2입니다. 2인. 22대 20으로. 또 2세트는 석지현, 김호연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네. 예, 석지현, 김호연 조가 의외로 선전을 해서 그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뭐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의 선전을 했고요. 예, 예.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는 팀이 예, 이긴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MBC 스포츠 중계석 앤더스 커피배 배드민턴 최강전 호남폭 시즌 두 번째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민, 정현 지조 그리고 박보는 김남현 조의 경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자, 먼저 네. 파란색 유니폼에 이상민, 정현 지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동의대학교 이상민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네트 플레이를 주특기로 삼고 있고요. 네. 2018년도 여름철 종결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복식 2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파트너인 부산 외대 정현지 선수는 파워풀한 스매싱과 드라이브가 특기고요. 2018년도 전국 학교 대항 개인 복식 1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권훈 그리고 김남현조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네, 누리클럽의 박권훈 선수는 네. 포핸드 드라이브가 주특기고요. 2017년도 MBC 영남 최강전에서 홈복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원클럽의 김남년 선수는 네, 수비가 주특기고 2014년 MBC 영남 최강전 1위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심판에는 장성호 심판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자, 이상민, 정현지조 그리고 박범은 김남현조 클럽의 지도자들이냐 그리고 대학의 지금 현역이냐. 자, 선후배 대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짧게 짧게 일단 탐색전 스매시. 그렇죠, 빈곳 잘 봤고. 자, 첫 번째 점수는 선배들이 가져갑니다. 김남현의 공격 성공. 리턴이 실수가 나왔군요. 실수가 나왔어요. 자, 이상민의 실수. 점수 2대 0. 그렇죠. 다시 말하고 말을 하네요. 아주 깊숙한 공격 좋았습니다. 네. 자, 1대 2. 그리고, 그렇죠. 공격 좋고요. 스매시. 어렵게 따라갔고요. 잘 받아줬습니다. 정현재 선수도 스매시가 아주 좋고 정현재 선수가 팍장도 괜찮았고 파워도 있어 보입니다. 아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아주 네. 기대되는 유망주이기도 합니다. 감독님이 유망하는 예. 저 잘 맞았고요. 예. 자, 공격 모션이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잡아줘야 되고요.
잡아주고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그렇죠. 장인수 선수가 앞에서 잘 부러졌습니다. 박범 선수가 웃는 이유는 잘 알 것 같아요. 정인 선수가 리치도 길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앞에서 다 막아줘요 지금.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오면은 뭐 여지 없습니다. 자, 남자 선수가 공격을 하면 여자 선수가 앞에서 이렇게 잘 끊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자, 무리하게 푸시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앞에 잘 붙여주고 찬스가 났을 때 과감하게 푸시를 해주고요. 자, 잘 놔줬고요. 스매시. 스매시. 네, 잡아주고 그렇죠. 빠진 볼 잡고. 그렇죠.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조금 더 사이드 쪽으로 갔다면 인으로 들어갔을 텐데 좀 중앙한 것 같죠? 자, 3대3 동점. 선배 후배 뭐 한치 양보가 없습니다. 자, 이상이 정현지죠. 그리고 지금 보는 분홍색 예품의 박권훈, 김남현조. 자, 김남현 선수는 원클럽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현 선수도 아주 네. 스트로크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번엔 기다렸어요, 이상민. 4대3. 후배 선수들, 선배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예. 제시. 그렇죠. 정현지 선수 또 잘 뺐습니다. 자, 저러면서 붙어주면 다음 볼에서도 찬스를 만들 수 있겠죠. 예. 정현주 선수가 지금 전위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올렸고요. 스매시. 그렇죠. 오, 숨 좋아요. 스피드 좋고요. 아웃입니다. 점수. 자, 4대5. 네, 남자 선수가 네. 스매시를 때 공격을 할 때는 여자 선수들 최대한 상체를 낮춰서 빠른 볼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세를 조금 더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세를 잡기 전에 이미 예, 공격이 이루어져서 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일단 상대 범실로 4대5를 만들어냅니다.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6대4. 평소에 이렇게 한 게임씩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계 카메라 앞에서 선후배가 대결하는 게 참 그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각자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웃입니다. 자, 후배들이 일단은 기선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정현지 선수가 좀 욕심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욕심을 너무 부렸군요. 네. 자, 김남현의 서비스. 푸시. 그렇죠. 눈에는 눈. 예, 거의 비슷한 공격 패턴으로 한 점을 따라갑니다. 자, 점수 8대 5. 백헤드 짧게 들어갔고요. 스매시. 그렇죠. 코스 좋고요. 과감하게 붙여주고. 크로스 타임이죠. 오. 끝이나요? 네. 야. 확실히 키가 크고 리치가 기니까요.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트로크가 이루어집니다. 점수 9대 5. 저 잘 잡아줬다. 네. 드라이브 대단합니다. 자. 자, 지금 이상민, 정현지 선수는 예. 네트 앞에서 거의 결정타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팀워크 굉장히 좋아요. 아웃이에요. 예. 자, 점수 6대 11 했고요. 자, 서비스를 가져옵니다. 보시죠. 어, 잘 봤어요. 라면. 그렇죠. 직선으로 보낸 볼을 대각으로 처리하는 거 지금 계속 먹히고 있거든요. 네, 이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1대 6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이 선배들이 좀 힘을 처음에 못 내고 있습니다. 다섯 점 차나 이렇게 리드가 된 상태에서 세트 전반을 마치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박권훈, 김남현조. 네.
자, 후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포인트 빨리 해라. 자, 과연 자, 이제 후반에는 얼마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 시작됐습니다. 다시 아웃인가요? 네, 아웃.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만넉하고 때렸는데 아웃이 되게 많았습니다. 깊숙이 잘 올렸고요. 붙였고 지금 따라가지 못했어요. 김나영 선수가 점수가 점점 벌어집니다. 6점에서 점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박건우 김남현조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고요. 14대 6이고요. 자, 여기에서 강력한 스트로크를 한 방이 들어간다면 좀 경기도 반전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박건우는 김남현 선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네.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박빙을 해줘야 또 2세트에서 따라가죠. 그렇죠. 예. 다시 공격적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수비도 좋습니다. 지금 공격으로 나서는 박건우는 아, 빙고스도 잘 붙여주죠. 예. 자, 점수는 15대 7이 됩니다. 자, 점수 15대 7에서 네. 백핸드 붙여주고요. 자, 무리하게 스트로크를 하고 있지 않죠? 예. 구석구석 볼을 떨어뜨린 후 공격으로 그러네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 보입니다. 네. 이상민 정현수죠. 자, 점수는 16대 7이 됐어요. 박건우 김남현조도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텐데. 파이팅이 예. 처음 한 점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현지 선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다현 선수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욕심을 냈나요? 아웃이에요. 예. 자, 8대 16. 어쨌든 한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네. 자, 서비스 백핸드로 받았고요. 올렸습니다. 앞에서 잡아주고. 이어지고요. 잘 올렸어요. 스매시. 잘 클리어. 다시. 그렇죠. 수비 좋고요. 자, 랠리가 약간 길어집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서두르지 않죠. 지금 양쪽 그러네. 양쪽 모두.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양쪽 선수들이 예. 코트 구석구석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발짝을 뛰려고 네. 하는 게 보여요. 박건우는 김남현 선수가 예. 이상민, 정현지 선수보다 스피드에서 조금 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롱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도를. 자, 높게 올려주고요. 무리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길게 길게 툭툭 쳐내고 있어요. 박건우 김남현조. 이런 식으로 코트를 넓게 활용을 해서 상대 선수가 지금처럼 실수를 하게끔 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16점을 지금 냈는데 네. 계속해서 그 16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길게 쳐내면서 랠리를 길게 가져가서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는. 근데 사실 공격을 주도하지 않으면 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빠르지 못했고요. 16점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던 이상민 정현진 선수에게 깨졌습니다. 17점, 17대 10. 또 미스가 18대 10. 몸의 중심은 끝까지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자, 네트 플레이는. 공격 이어주고요. 잡아줘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예. 11대 18. 다음에 서비스 길게 또 길게 들어가면서 푸시 좋습니다. 자, 방금 플레이가 혼합 폭식의 정석이죠. 보시죠.
한번 주고 때리고. 앞에서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가는데 못 따라가죠. 19대 11. 아, 앞에 툭 떨어뜨렸네요. 자, 20대를 먼저 안착합니다. 세트포인트. 이상민 선수가 아주 재치가 있죠. 네, 그러네요. 20대 11이 됐어요. 네. 자, 한 점만 여기서 따낸다면 이상민 정현주조가 1세트를 따내게 됩니다. 저 잘 들어갔습니다. 됐죠. 그렇죠. 정현주의 마지막 헤어핀 공격 1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를 마칩니다. 21대 11로 이상민 정현주조가 바꾸는 김남현조에게 21대 11. 뭐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네, 1세트를 그렇습니다. 따냅니다. 자, 스피드에서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바꾸는 김남현조가. 자, 2세트 시작합니다. 백핸드. 잡아줬고요. 아. 따라갔습니다. 점수 6대 4. 박건우 선수가 대각으로 역습을 했는데 또 굿볼을 받아내네요. 이상민 예. 선수가. 회심의 일격인데 네. 다음 동작을 취할 새도 없이 네. 예, 완전히 뭐 허를 찔렀습니다. 6대 4. 스매시. 코스를 보고 잘 때렸고요. 예, 드랍샷. 백핸드. 크로스. 아인이에요. 점수 5대 6. 네, 대각으로 공격을 할 때는 네. 앞에 있는 여자 선수가 그 볼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놓쳤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대각 공격을 시도하지 말고요. 예. 센터 공격이나 사이드 공격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 아, 또 공식이 나오고요. 예, 어쨌든 6대 6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범실을 계속해서 유도해내고 있어요. 바꿔는 김남현조. 길게. 돼요. 붙이고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뭐 한골 낮췄는데. 또 여자 선수를 맞네요. 보시죠. 자, 정현지 선수의 네트 플레이의 정석입니다. 붙이고 푸시.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자, 점수 7대 6. 스매시. 다시. 공격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상민 선수는 지금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정현지의 서비스. 그렇죠, 잘 잡아줬고요. 쉽게 넘겼고요. 리어. 리어. 방향을 서로 좋았는데 장군멍군 넘어갔습니다. 높게 올려주고. 스매시. 자, 스매시 공격 성공. 박건우 선수 랠리가 길었는데 어쨌든 한 점 가져갔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이상민 넘기질 못했습니다. 자, 점수가 8대 7, 7대 8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뭐 박빙입니다. 자, 앞에서 스매싱 성공, 푸시. 자, 오랜만에 박건우 선수 저런 모습 본 것 같아요. 선배 선수들의 노련함이 네.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후배 선수들 긴장 늦추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대 8 동점이 됐습니다. 포인트. 그렇죠. 이상민 선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읽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여유롭게, 오히려 선배들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는 이상민 선수, 정현주 선수입니다. 오!
아시아 씨 공격 성공입니다. 자, 이상민 선수는 네. 본인의 두 종목이 복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의 흐름을 예측도 빠르고요. 흐름도 잘 읽어내고 있고 그러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혼합 복식도 복식이라는 선수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자, 11대 8. 이상민 정인 주조가 먼저 11점을 득점하면서 자, 일단은 잠깐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이 저 좀처럼 바꿔놓은 김남현 주조가 자신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현역 선수들보다 네.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이상민의 서비스. 오케이. 아, 이번엔 네트에 걸리는군요. 범실. 9대 11. 그렇죠. 대각으로 잘 쳤고요. 공격 들어갑니다. 오. 이상민 선수 이번에 거의 대기 수준으로 들어왔어요. 자, 정현지 선수의 스매시가 자,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기만 했는데 아 그게 아주 기가 막힌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상민 선수가 앞으로 붙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현지 선수가 뒤에서 때리고 둘 다 뭐 힘 스피드가 네. 뭐 여느 선수 못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힘을 빼나요? 계속 받고 있는데요. 계속 받아쳐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자, 공격 건수 다시 잡았고요. 좀 흔들어 놓고 자,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네. 뒤에 가 있을 때는 드롭 샷을 하고 빨리 앞으로 붙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왔어요, 둘 다. 네. 받았고요. 공격 수비가 뭐 날카롭습니다 지금. 랠리가 상당히 이뤄지는데요.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은데요 아주. 예. 김남현이 뒤로 갔어요. 오. 다시. 아. 이 하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려운 공이 네트를 받고. 넘어왔습니다. 넘어갔어요. 마치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정현지 선수. 자, 10대 12. 네. 앞서 랠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서 서비스 뭐 범실을 한다면 힘이 빠지겠죠. 집중해서. 네, 집중해야 됩니다. 바꿔는 잘 들어왔습니다. 오. 뒤로 아웃이 나네요. 아웃이에요. 어렵게 어렵게 한 점을 내는데 쉽게 넣는 게 아닌가. 자, 1, 2, 3구에서는 예.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백핸드 혹시 다시 빼고요. 빼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렇죠. 양팀 랠리가 굉장히 좀 금방 치열합니다. 다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 정현지 선수 수비가 좋네요. 자, 이번에는 공격 들어갑니다. 야, 지금 상대는 네트에 걸리는데 완전히 중심을 잃었는데 그래서 완벽한 찬스라고 생각해 정현지 선수가 뭐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만 보세요. 지금 상대가 수비를 할 수 없는 자세거든요. 그냥 가볍게 때려주기만 했어도 됐는데 그래요. 좀 욕심을 냈습니다, 정현지. 어렵게 어렵게 따라 붙었습니다. 11대 13. 자, 바꿔놓은 김남현 조 자신의 자존심을 이번 세트에서 세워줄 수 있을지. 김남현 서비스. 그렇죠. 잘 꺾었어요. 그렇죠. 대각으로 잘 뺐습니다. 지금은 약간 서로 겸손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바꿔놓은 김남현이죠. 자, 14대 11에서 정현지 서비스. 아하. 너무 쉽게 줘요. 너무 쉽게 줘요.
자, 15대 11에서 정현지 서비스. 역시. 역시. 반대로. 오, 잘 꺾었어요. 자, 스매시. 자, 역시 약속한 것처럼 뭐 좌우 방향을 잘 틀어쳤습니다. 보시죠. 한번 주고 네, 상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강력한 스매시 공격. 자, 그 혼합 복식 경기에서도 네. 남자 선수면 남자 선수, 여자 선수면 여자 선수를 좌우로 많이 움직이게끔 해야지만 빈 곳이 나오겠죠. 예. 자, 방금 그렇습니다. 13대 15입니다. 13대 15에서 자, 계속 따라갈 수 있을지요? 아하. 자, 이렇게 좀 짧은 랠리에서 너무 쉽게 한 점을 주는 게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예.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이런 초구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연습은. 자, 그대로 경기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17대 13까지 점수가 벌어졌고요. 3-4가 넘어가면 네. 조금 박권 김남현 조가 해볼 만한데 4-9 안에 모든 게 좀 점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무리하게 초구 스트로크 하지 말고요 네. 그냥 붙이고 붙이고 올리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19대 13 벌써 점수가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넘어갔나요? 자, 네트를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그걸 아 홀트군요. 예. 넘어가지를 않았는데 밑에서 걷었습니다. 이게 홀트가 되면서 이제 한 점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아 다시 한 점을 또 다시 추가하면서 15대 19가 됐습니다. 자, 그 회심의 일격이 여기 어떤 자, 15대 19가 됐어요. 자, 선수들 조금 네. 미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점에서 자, 이제 20점에 안착하는 지금 보면은 이상민 정현지 조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다가 약간의 좀 플레이 미스로 아하,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 되는군요. 예. 자, 점수가 21대 16,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상민 정현지 조가 박권은 김남현 조를 누르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역시 후배 선수들의 네. 스피드 있고 파워 있는 그런 경기가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혼합 복식 경기 참 재밌네요. 그죠? 평소에는 안 맞췄던 선수들끼리 이제 호흡을 맞춰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선수들의 스피드 있는 경기와 그리고 파트너 간의 조화로운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을 예.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엘리트 선수들의 여자 복식, 남자 복식 경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훈아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가스포츠에서 경품을, 펠리아럭스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